2022년 4월 8일 고뱅의 고향이라 불리우는 미국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는 최고의 레인저를 선발하는 베스트 레인저 대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만 뉴스 채널입니다. 베스트 레인저 대회가 열린 이날은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개인 기량을 선보인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회는 레인저로서의 다양한 능력을 시험하는 현장입니다. 정확한 사격을 해야 하며 위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도의 체력적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인명 구조와 위기 극복의 정도를 시험합니다. 그렇기에 대회의 모든 과정은 때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레인저는 원래 미국의 국경 지역과 인디언 접경 지역을 수찰하며 위험을 감지하여 본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병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에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방랑자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인저의 이러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르러 레인저란 미국 육군에서는 수색, 정찰, 선봉, 공격, 기습, 타격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대원을 의미합니다. 레인저란 정예 대원이나 특수 부대와 같은 의미가 된 것입니다. 베스트 레인저 대회가 열린 포트 베닝에는 미 육군의 종합 군사 기지를 비롯하여 여러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기초 군사 훈련소, 육군 보병 후반기 교육 기관, 교회 각종 군사 교육 훈련 등도 모두 포트 베닝에 있습니다. 포트 베닝은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남부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2시간가량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 훈련소 중에 미 육군 보병학교는 매년 11만 명이 넘는 정예 병사들을 훈련시킵니다. 미국의 군인 중 2분의 1이 거쳐가는 곳이 바로 포트 베닝입니다. 이 때문에 포트 베닝에서는 앳된 얼굴의 신병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신병들은 이곳에서 14주간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미 육군 보병의 일원이 됩니다. 포트 베닝에서는 용기, 조직에 대한 헌신과 같은 정신교육 훈련도 받게 됩니다. 포트 베닝은 일반 보병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특수전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의 특수부대원만이 아니라 CIA, FBI, 경찰 특공대도 모두 이곳에서 공수 훈련을 받습니다. 매년 약 18,000명의 공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포트 베닝입니다. 최근 포트 베닝은 모든 훈련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전적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포트 베닝이란 기지의 명칭은 남북전쟁 당시 육군 장교였던 헨리 베닝의 이름으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1918년 10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당시에 유럽으로 파병된 육군 보병들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트 베닝이 창설되었습니다. 오늘날 포트 베닝은 군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부대를 운영해야 하는지 교육훈련과 군사교리 연구와 개발 등도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곳에는 약 12만 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과 가족, 퇴역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이슈 포인트만의 영상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해주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